표절의 성범죄까지 대학 교수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,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. 충북대 사범대학 모 교수가 지난 2011년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. 다른 저자가 쓴 논문과 목차는 물론 내용 대부분이 일치해 조사위원회에서 표절 판정을 받았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도 인정됐습니다. 정직 3개월에 연구 지원 사업 지원 1년 제한 처분을 받은 교수. 하지만 지원비를 받고 쓴 2012년 논문도 다른 저자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10년 넘게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두 차례 표절을 비롯해 잇따라 연구윤리를 어긴 교수에게 내려진 처분은 또 정직 3개월에 연구 지원 사업 지원 제한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. A라는 건으로 조사 과정 중에 A-1이 발생했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모르고 A라는 건만 가지고 처음에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. 그게 좀 애매해가지고. 한국교원대 모 교수는 기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교수가 받은 처분은 고작 감봉 2개월. 술자리에서 교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충북대 교수가 정직 2개월. 준 강제추행을 한 충북대 교수가 해임을 당한 것과 비교하면 약한 수준입니다. 검찰청에서 처분 결과가 오니까 그걸 갖고 이제 징계를 한 거거든요.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. 처분은 징계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, 그거는. 이외에도 충북대와 청주대에서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한 교수들이 적발됐습니다. 동료 교수들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다 학교마다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